천연의 독재 녹두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할 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녹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두는 콩과의 한해살이 풀로서 꼬투리 안에는 10개에서 15개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녹두는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녹두에는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많이 찾는 식품입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녹두가 재배되었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소산성 내의 백제 군창지에서 녹두가 출토된 바 있으므로 청동기 시대에 이미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녹두의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 녹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녹두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분자들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녹두는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간 기능을 돕고 독소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간효소의 활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녹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체내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녹두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아볼게요. 삶는 시간. 녹두를 삶을 때 적절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녹두가 너무 부드러워져서 식감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짧게 삶으면 녹두가 덜 익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섭취량 과도한 양의 녹두를 섭취하는 것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러지. 녹두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녹두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품의 주의. 녹두를 함유한 가공품을 섭취할 때에는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여 추가된 설탕, 소금, 인공 조미료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적절히 녹두를 섭취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알러지 반응 등을 고려하여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두 보관법과 손질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관법 먼저 알아볼게요.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 녹두를 보관할 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밀봉용기 사용. 녹두를 보관할 때는 밀봉용기나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두가 공기와 접촉을 피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 피하기.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녹두의 신선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관할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두 손질법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녹두를 사용하기 전에 물에 씻어 깨끗이 세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삶기. 녹두를 삶기 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3시간 정도 불려주면 삶기 쉽고 부드러운 녹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끓는 물에 녹두를 넣고 삶아줍니다. 삶는 시간은 녹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 녹두를 삶은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녹두가 상할 수 있습니다. 녹두를 삶은 후에는 다양한 요리나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두 구입 시 주의할 점입니다. 신선도 확인. 녹두를 구입할 때는 신선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선한 녹두는 표면이 깨끗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가 있습니다. 변색이나 상처가 있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냄새와 맛 확인. 구입한 녹두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맛이 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녹두가 상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두를 구입할 때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두를 이용한 요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녹두죽. 녹두를 씻어서 불린 후 물에 삶아서 부드럽게 끓입니다. 삶은 녹두에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줍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이나 버터를 넣어줍니다. 고명을 준비하여 적당량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녹두전. 녹두를 불려서 곱게 갈아줍니다. 간장, 다진 파, 다진 양파, 소금 등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녹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부치고 약불에서 부쳐줍니다. 녹두전이 익으면 뒤집어 반대면도 같은 방식으로 부쳐줍니다. 고명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녹두빈대떡. 녹두를 불려서 갈아주고 다진 양파, 다진 대파, 소금,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다양한 야채를 곱게 다져서 녹두 반죽에 넣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녹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부쳐줍니다. 녹두빈대떡이 익으면 고명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녹두찜. 녹두를 씻어서 불려줍니다. 불린 녹두를 찬물에 적당량 넣고 끓여줍니다. 익힌 녹두에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찜기에 녹두를 담고 적당한 높이에 물을 부어주고 20분 정도 쪄줍니다. 찜기를 열고 찐 녹두를 꺼내어 고명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녹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녹두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녹두 챙겨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